와. 아, 맛있을 것 같아. 고소하고. 나는 아, 공부하게 되네. 메뉴가 많을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먹으면 되지. 특 스페셜을요, 1.5 주시고요. 모든 구이, 그거 맛보게 그냥 500g만. 네. 그러면 육사시미를 하나 해주세요. 육회도 먹어야겠죠? 아, 여기는 불판이 좀 특이하구나. 숯불 안 쓰고, 물이 들어갔나 봐. 이게 끓는 것 같아. 아니, 이 집은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가 알더라고, 식당을. 정육점을 20년 이상 이 동네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아이고. 예. 이것도 날이 딱 맞아야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설깃살. 예. 예, 설깃살. 설깃살 비싼 부위인데. 이게 양념장이 이게 뭐지? 들깨가루야? 뭐에다가 조금 다르네. 맛있네. 예, 꿀이살. 네, 걔는 꿀이살이죠. 예. 침착하죠. 좋구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맛들을 좀 보시고 육회도 좀 맛을 보셔야지. 아, 꿀이살 맛있는데 주셨네. 맛을 한번. 양념이 고소하다. 아주 맛있네. 양념도 과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 진짜 약간 국구 같은데? 맛있네. 아주 양념이 특이하네. 양념도 맛있고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생고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위도 그렇고 양념도 잘 하시고. 지금 한 3장 정도 겹쳐 먹었거든? 다 그냥 녹아. 아, 마음에 드는데? 시작부터. 이야. 와. 채피 잘 잡았어. 아, 이렇게 1.5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한창을 우리가 또 먹어줘야지. 아, 참 좋네. 제일 센 거구나. 약간 불이 우리를 못 따라줄 것 같긴 하네. 예, 조용하고 연기도 안 나고. 안에 물이 있어서 잘 안 타는 대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 살짝 맛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러나 얘가 좀 막 자, 살짝 익었을 때 안창. 잡내가 하나도 없네. 아, 만족해. 뭐 숙성하고 그런 게 아닌데도 아주 맛있네요. 그 취향이 좀 너무 크면 안 좋아하시잖아. 우리 채피디님께서 이렇게 또 사이즈를 조절해 드려야지 또 좋아하시잖아. 아, 이 정도면 뭐 먹어도 될 것 같아. 드셔보시고. 갈비살을 좀. 아, 확실히 이 아침을 든든하게 고기를 좀 먹어야 돼. 먹어봐. 와. 채피디 좋아하는 맛 아니야? 좀 부드럽네요. 부드러워 아주. 잡내는 안 나고 육향은 좋고. 차돌박이. 감사합니다. 예, 소가 들어오는 날 차돌이 있으면 손이 와, 차돌을 육회로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갈비살.
갈비살의 그 씹는 맛이 별로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연하고, 그지? 요게 아까 로스 꽃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요게 제비추리라고 그러셨죠. 아, 이게 아침 10시 남짓에 이렇게 고기 먹을 수 있고 참 좋네. 부채까지 한번 가보고. 저는 항상 이 부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부채살이 근데 요 가운데 심이 조금 이렇게 얇아야 맛이 있더라고. 아, 요것도 우리 익는 동안 생고기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롱사태. 자. 탱글탱글하네. 씹는 맛이 좀 더. 네. 한 점씩 딱 사이좋게 나눠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하고 부채. 딱 좋아. 이렇게 부드러운 부위는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네. 맛있네. 부채살도 맛있네. 아, 등심 가야지 이제. 아, 이제 궁금하다. 요 차돌. 야, 요거 봐. 딱고 기름 부위. 막 한치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맛있을 것 같아. 고소하고. 나는 너무 맛있어. 최피진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너무 고소해. 오, 맛있네. 나 웬만하면 안 주는데 하나. 너 항상. 아, 나는 좋아하는 맛이야. 새우부터. 아, 좋네, 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나 봐. 그래서 거기서 해체해서 정육점에서 판매하시고 이렇게 식당에서 쓰고 그러는데, 부위가 하나가 좋으니까 나머지도 다 좋을 수밖에 없나 봐. 근데 이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맛없는 소 들어오면 다 맛없을 거 아니야. 아, 나는 조금 덜 익혀져. 덜 익은 거. 이건 새우살. 새우살. 뭐 새우살은 말할 것도 없지. 처음 느껴보는 새우살. 뻥치지 마. 맛있는 새우살 많았는데 왜 처음 느껴본다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할 거야? 아, 색이 딱. 아, 너무 좋은데? 투뿔인데 너무 과하다는 느낌은 없고 고기 맛도 좋고 담백하고 희한하네. 이런 알 등심도 맛있어야 진짜 맛있지. 알. 소금도 구운 소금인가? 알등심도 너무 연하고 깨물 때 육즙이 촥 퍼지면서 고소하지. 야, 갈비살 봐라. 아우, 된장에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우 된장? 고기가 아주 질이 좋아. 잘 몰랐는데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스테이크랑 보통 아스파라거스를 먹더라고요. 그냥 유행 아닐까? 다른 흥이 있는 건가? 아니, 왜냐면 상추에 먹다가 깻잎에 먹기도 하고 그게 다 추세가 있는 것 같아. 말 시키고 가냐? 이게 하나하나 시키기 애매할 때는 만찬갈비, 등심, 살치 이렇게 다 있으니까 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기도 편할 것 같아. 갈비 너무 맛있는데? 분당 맛집이다. 훌륭한 한 끼다.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것도 너무 연해. 갈비 들어가는 게. 아, 이 적당한 두께도 마음에 들고. 치마. 맛있네, 치마. 살치. 아, 살치. 아, 집 앞에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네. 뭐, 뭐는 맛있고, 뭐는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아유, 살치는 뭐 말해 뭐해. 맛있지? 쫙 씹을 때 나오는 그 육즙이. 아, 약간 느낌에. 내가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된장에 한우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서울 된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여기다가 올려도 되죠? 네. 아, 제가 올릴게요. 네. 고기는 맛있게 다 드셨나요? 아, 너무 맛있게. 아, 양들이 많아갖고요. 제가 한 몇 점 안 먹었어요. 예, 잠시만요. 그거 뼈 버리면 안 돼? 생각났어요. 아, 센스쟁이. 맛 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돌, 살치, 치맛살, 갈비, 된장찌개네. 길다. 아, 이렇게 팔면 얼마 나올까요? 아, 이거는 한 2만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다리는 시간. 안 돼요? 달아드릴게요. 네. 사고 쳤구나. 어떻게 알았지? 물 분지? 많이 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면. 그렇지. 아, 좋은데? 항상 실패를 거듭해서 이렇게. 네,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아니, 뭘 자꾸 그렇게 만져. 내가 이거 푸기만 하면 뭘 그렇게 만져. 어? 맛을 보고. 나도. 맛있네. 조금 더 쫄면 더 좋을 것 같아.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짜글이지 뭐. 그지? 네. 아, 됐다, 이제. 아, 안 되겠어. 다 채워. 좋은데? 너무 뜨거워. 잘 찾았네, 캐피디. 아, 잘 먹었다, 오늘. 좋아. 일단 고기가 너무 훌륭해.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육회나 생고기를 너무 좋은 부위를 주시고 입에 넣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고 넘어가는 거. 마지막에 된장도 괜찮고 조금 더 들어가면 생고기 양념장? 이런 양념장이 색다르지. 맛있고
차돌 생고기로 먹을 수 있는 게 아주아주 아주 장점이죠. 운이 좋은 날은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 아, 훌륭했어. 단점을 꼽기가 쉽지 않은데. 아, 불판? 저는 연기도 안 나고 소리도 좋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단이 될 수 있지. 빠르게 구워서 겉을 빨리 익혀서 그 안에를 더 촉촉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불보다는 조금 약해. 불판만 이게 아니면 여기는 뭐 별로 흠잡을 데가 없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끼. 아침이라 많이 먹진 않았지만. 네. 아, 오늘도 소박하게 몸보신하는 한 끼 먹어봤습니다. 아, 잘 골랐어, 최PD.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지.